반갑습니다, 날씬님들. 오늘 저희가 전동분무기를 리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사실 전동분무기를 꽤 자주 써요. 왜냐면 이제 뭐 고추라든가 아니면 정원 관리할 때 약치거나 아니면 먼 곳에 호수가 안 닿는 곳까지 물을 줄 때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약칠 때 좀 많이 씁니다. 오늘 신흥 생활 과정에서 나온 전동분무기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정말 특이한 장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기장이 가까이 와보세요. 이게 일단은 첫 번째 그냥 딱 보이는 장점이 뭐냐면 노즐 보세요. 노즐이 다 금속이에요. 이게 보통 싸구려들은 다 플라스틱입니다. 이거 플라스틱은 아니면 아시죠? 막 얇은 막 그 있잖아요. 무슨 뭐 꼬깔콘 같이 생긴 얇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건 확장도 되는데 굉장히 튼튼한 금속으로 돼 있고 두께가 있습니다. 두께가 얇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여기 분사 희석, 희석이 있죠. 보통 여기다가 이제 물이나 뭐 이런 것들 약재를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은 분사만 돼요. 근데 이거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내가 섞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희석해줍니다. 안에 보면 이렇게 모터가 있어요. 프로필러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약재를 넣고 희석을 누르면 다 섞은 다음에 분사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약재 붓고 그냥 바로 분사 희석 섞으면서 분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혹시나 약재가 조금 다 섞이지 않아서 한쪽으로 좀 몰려서 뿌려지는 이런 사고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량, 토크 같은 것들도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 온오프, 그 다음에 여기 충전 포트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좋은 장점은 보통 이게 배터리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실 중국산이에요. 제가 찾아보면 거의 99% 중국산입니다. AS도 안 되고. 근데 요거는 국내산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화재 안전에 무조건 좋습니다. 국내산 배터리가. 그리고 5년 동안 AS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KC 인증까지 받은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요 신흥 생활 과정에서 나온 전동 분무기 한번 구매 목록에 올려놓으시고 다른 거하고 비교 검색하셔서 꼭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성품으로는요, 요 본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노즐 있고, 그 다음에 요 금속 노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에 헤드 부분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다른 분무 형태의 다양한 노즐들이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충전기, 그 다음에 이제 계량컵 같은 거. 계량컵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EM을 마늘밭하고 정원 쪽에 뿌릴 거거든요. 보통 20리터에 EM 같은 게 40ml 정도밖에 안 돼요. 40ml 정도를 썼거든요. 500:1 희석이니까. 그래서 요 정도 컵이면 충분합니다. 자, 구성품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사용하러 가보시죠. 자,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걸음마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물을 20리터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EM입니다. EM이 뭐 유산균도 있고 뭐 바실리스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장 촉진에도 좋고 뭐 땅 산성화된 데 돌리는 것도 좋고 뭐 영양 공급하는 데도 좋고 다 좋거든요. 그래서 EM 같은 거 구하실 수 있으면 EM을 하시면 되고 농약이나 이런 거 쓰실 분들은 농약을 타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EM을 쓸 겁니다. 오늘 자 EM을 20리터에 40mg을 희석할 겁니다. 500배 희석이니까. 뚜껑을 덮고 왜 뚜껑에 이렇게 손잡이 달린 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다 넣으셨으면 자 분사 희석 희석 있죠. 그러면 처음에 분사 희석으로 딱 돌려주셔도 돼요. 근데 나는 좀 다 섞은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희석 쪽에만 딱 놓으시면 돼요. 그럼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죠? 안에서 섞고 있는 거예요, 내용물을. 예, 네, 얘가 모터가 돌아가면서 섞고 있어요. 아 근데 나는 성질이 급해 저처럼. 그러면 아 나는 뿌리면서 희석해줘. 그럼 자 준비가 된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 고추 같은 거 할 때 탄저병 왔을 때 그런 것들 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섞어지고 있는 거 소리 들리시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딱 잡고 이렇게 뿌리는 위치 조절하시고 길이 조절하시고 그리고 노즐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 바꾸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 있는 원예작물들 또 좋은 균 또 줄 겸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 이런 거 예방도 할 겸 쫙 한번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고추 같은 거는 이렇게 밑에서 위로 뿌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잎 뒷면에 이제 뭐 이런 것들 병충해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돌려서 뒤집으면 돼. 노즐이 위로 오게 되죠? 그럼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밑에서 위로 노즐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신박하죠? 그리고 이제 뭐 장미나 이런 것들 보면 잔병치레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이렇게 뿌려주면 좋다고 합니다. 다시 땅에 뿌린다 그러면 살짝 돌려서 땅에 뿌리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땅에다가 뿌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잎에다가도 다 뿌려주면 좋습니다.
그 EM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농민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500리터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나눠달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500배 희석이기 때문에 종이컵으로 한 컵만 받아도 실컷 뿌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원 같은데 미세한 분산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좀 멀리 있는 쪽이나 아니면 특정 포인트에 좀 물을 주고 싶어. 그럴 때는 자, 요 앞에 노즐 있죠? 노즐을 빼시면 돼요. 이렇게 분해가 되고 다른 노즐 끼셔도 돼요. 막 퍼지는 거, 날아가는 거, 노즐이 다 종류별로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난 물을 주고 싶어. 저는 이제 마늘에 한번 물 주러 가볼게요. 가시죠. 여러분들 이 마늘이 생각보다 이 퇴비라든가 비료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마늘이 이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영향을 많이 줘야 되는 식물이거든요. 그리고 EM을 주기적으로 뿌리면 그 퇴비라든가 이런 것들 줬을 때 가스장애 생기는 것도 예방도 되고 땅의 어떤 지력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어떤 미생물들 배양이 되는 거니까요. 요 EM 주기적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것들 막 분사해서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보세요. 요 앞에 노즐을 빼고 자 보세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이러면 이게 비료 효과도 있고 영양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질 개선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비료나 이런 사용하는 양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장애도 예방도 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예방도 되고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동분무기 하나 있으시면 이런 EM들 섞어갖고 이렇게 수시로 시간 나실 때마다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EM을 정원에도 뿌리고 마늘에도 한번 오늘 뿌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배터리 받았을 때 여기 배터리 잔량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간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4번 4통을 뿌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배터리가 짱짱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용량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산 KC 인증 받은 배터리를 사용하고 5년 동안 품질 보장한다고 하니까 찾다 보면 요거보다 몇만 원 싸거나 막 이런 것들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KC 인증 받고 좀 안전한 배터리가 탑재된 이런 국내산 정품을 좀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전한 귀촌 생활 하시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제품들 저희가 먼저 한번 사용해보고 괜찮다 싶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종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